안녕하십니까. 건강정진뉴스 영양과 건강TV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 TV 프로그램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공통사항 실전모의고사 제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뿌리 부분을 주요 식용 부위로 하는 채소류는 어떤 것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뿌리 부분을 주요 식용 부위로 하는 채소류는 우리가 근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채류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비트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죠. 예. 그 다음에 파슬리는 잎사귀를 먹는 엽채류, 브로콜리는 꽃을 먹는 화채류, 아스파라거스는 줄기를 먹는 경채류에 해당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로필 색소의 포르필린 구리에 결합되어 있는 이온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클로로필은 엽록소죠. 예, 식물의 잎을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성분입니다. 여기에 포르필린 구리에 결합되어 있는 이온은 마그네슘 이온이 되겠습니다. Cu는 구리이죠. 이거는 이제 황산구리로 조리를 할 때 녹색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Fe는 철이죠. 예, 이거는 혈액, 특히 포유 동물의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Na는 소듐이죠. 예, 또 나트륨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염화 소듐의 결합체로서 양이온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글루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맨 처음 떠올릴 수 있나요? 예, 점성.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맛을 떠올릴 수가 있죠. 예, 이것은 주로 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에는 10 내지 15%의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고요. 쌀에는 2.7% 정도, 보리에는 보리에 생각보다 많아요. 글루텐이 여기 12%, 옥수수에는 3.8 내지 11.5% 정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류의 연화작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육류 연화작용을 우리가 연육제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과일은 대부분 연육작용을 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유의미하게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 파파야 당연히 해당이 되죠. 파인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무화과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레닌은 해당이 안 되죠. 레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닌은 하나는 내분비 쪽이고 하나는 외분비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통상 renin이라고 하는 것은 내분비 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체내 수분이 부족할 때 또는 소듐, 나트륨이 부족할 때 작동을 하죠. 그리고 RENE 두 개, NNIN. 아까 내분비는 RENIN이었었죠. 근데 지금 외분비는 RENANIN. N이 두 개예요. 예, 이거는 효소예요. 응유 효소라고 해서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입니다. 아기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목적 밀가루는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밀가루는 초강력분,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다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중력분입니다. 통상 강력분은 제빵용으로, 제과점에서 제빵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박력분은 공장에서 제과용으로, 초강력분은 주로 이태리 음식이죠. 예, 파스타 그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식시설 중 신선한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지금 계란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계란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거나 사투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식품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모두 달걀이라고 합니다. 계란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깨뜨려 보았을 때 난항계수가 작은 것은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난항계수가 뭐라고 그랬죠? 예, 접시에 생달걀을 깨뜨려서 그 껍질을 제거한 상태로 놓으면 흰자가 이렇게 쫙 퍼지죠. 그 다음에 이제 노른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죠. 요 높이 나누기 이 직경을 한 것이 난항계수인데요. 난항계수는 낮자마자 제일 높아요. 그리고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난항계수가 높을수록 신선하다. 흔들어 보았을 때 진동소리가 나면 고른 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른 걸 먹으면 안 됩니다. 표면이 까칠까칠하고 광택이 없는 것, 이게 신선한 거예요. 수양난백의 비율이 높으면 신선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아진 거죠. 계속해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식시설 중 1인 일식 사용 급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설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답은 병원 급식이 되겠습니다. 병원이 가장 많이 물을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자 한 사람당 또 보호자들이 또 계속 따라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상 물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예요. 그 다음에 사업체, 뭐 산업체, 사업체 같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급식 쪽이 이제 가장 학교 급식 쪽이 물을 가장 많이, 가장 적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강력분은 주로 빵 종류가 이제 강력분을 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답에 마카로니라는 것이 있는데, 마카로니가 초강력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케이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마카로니가 초강력분을 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얘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케이크는 이건 무조건 박력분을 써야 돼요. 박력분. 가장 부드러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너무나 강력분과는 거리가 먼 애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로니라든지 이런 것들, 그 파스타 종류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초강력분을 쓰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거리가 먼 것, 가장 가까운 것,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훨씬 더 답에 가까운 게 있는데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답을 쳐다보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부위 중 결체 조직이 많아 부위에 가장 부적당한 것이 뭐냐? 결체 조직이 뭐냐? 결체 조직. 예. 우리가 결합 조직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뼈와 근육을 잇는다든지 뼈와 뼈를 잇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뼈와 근육이 이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네, 건. 건이라고 그러죠? 예. 뼈와 뼈를 잇는 것은 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체 조직이 많은 조직이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좌우지간 있는 거잖아요. 근육이. 또 뼈와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운동이 심한 곳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가장 가까운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운동과 심장도 운동을 하죠. 그리고 내장, 뭐 소장이나 이런 거 내장도 다 운동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라고 하면 주로 근육과 뼈가 만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인원이 1000명이래요. 여기서 1인당 60g의 풋고추 조림을 하려고 하는데 풋고추의 양이 얼마가 필요하냐? 폐기율이 9%랍니다. 예, 이걸 계산하는 그러니까 발주량을 계산하는 공식이죠. 1인당 소요량, 1인당 소요량 곱하기 인원수, 다음에 나누기 가식부율을 하는 거예요. 가식부율. 가식부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100 마이너스 폐기율. 이렇게 해서 가식부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나면 폐기율이 안 나오고 가식부율이 나오겠죠. 가식부율 9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좀 한번 해보세요. 60g이니까 여기 1인당 60g 곱하기 인원수가 1000명 그러니까 6만이 되겠네요. 나누기 폐기율이 9%니까 가식부율은 91%죠. 예, 0.91을 하면 되겠죠. 6만 나누기 0.91은 얼마가 됩니까? 65,934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은 66kg. 66,000g이니까 66kg가 되겠죠? 예. 항상 절상을 하세요. 계산할 때. 예.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구매 시 폐기율을 고려한 총 발주량을 구하는 식이 뭐냐라고 말했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총 발주량은 얼마? 인원수 곱하기 1인당 양 소요량 나누기 100 마이너스 폐기율 또는 가식부율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인당 소요량 곱하기 인원수 그죠? 곱하기 인원수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폐기율 하면 가식부율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고요. 실제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는 이유는 이걸 퍼센트로 계산을 했기 때문이고요. 아까 쌤이 계산할 때 이거를 퍼센트로 계산하지 않고 할푼니로 계산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0.91 그러면은 얘가 91%죠. 그러니까 여기서 91로 나누면 1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바로
100을 곱해주지 않으려면 할분위 계산으로 0.92를 나눠버리면 되죠. 91을 나누면 100을 다시 곱해줘야 된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에서 섭취한 전분이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로 하는 조효소로 작용하는 바이타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바이타민 B군입니다. 그러니까 B1뿐만이 아니고 B2, B3, B6, B5, B12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다. 특히 B1, B2, B3. 이가 특히 더 필요하다.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시판되고 있는 전유는 유지방 함량이 3.0% 이상이다. 예. 전유가 무슨 뜻이죠? 전유? 예, 아무것도 안 빼고 소독한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걸 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지방 우유는 유지방률이 0.1% 이하로 낮춘 우유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는 거로 하고요. 유당 소화장애증이 있으면 유당을 분해한 우유를 이용을 하는 것이 맞죠. 예, 이걸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 얘기해요. 유당 소화장애를.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유당을 분해한 우유를 우리가 통상 락토 우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저염 우유란 전유, 이 전유가 여기 전유죠. 속의 소듐을 포타슘과 교환시킨 우유를 말한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유 대 저지방 우유의 지방 비율은 7대 2 정도 돼요. 7대 2. 그러니까 일반 우유가 7% 7일 때 저지방 우유는 약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우유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이 7일 때, 그러니까 3대 X는 7대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약0.9% 이하. 그러니까 이게 0.9% 이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당류에서 부재탄소 원자가 3개 존재하면 이론적인 입체 이성재 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 무척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소위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적어도 뭐 나중에는 잊어버릴지언정 공부하실 때는 알고는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단당류라는 게 뭐냐?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면 당이 되죠. 근데 그당 분자 하나 로 구성된 것을 단당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글루코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락토스, 그 다음에 이제 프ructose,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프ructose, 그 다음에 우유나 이런 데 있는 게 갈락토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재탄소라고 하는 것은 골격을 이룰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음식에 쓰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라든지 또는 지질이라든지 또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탄소와
수소들이 결합을 하는 구조거든요. 물론 이제 단백질은 N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산소 O가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메인은 탄소하고 수소예요. 그때 이 분자 하나에 탄소가 몇 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세 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탄소가.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3탄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3탄당일 때는 입체 이성질체가 몇 개 있을 수 있냐면은 2의 N승이에요. 2의 N승. 부재탄소가 3개니까 2의 3승이죠. 2는 4, 2, 4, 8. 8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입체 이성질체라는 게 뭐냐?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수식으로는 똑같아요. 수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당 그러면은 C6H12O6죠. 이게 이제 포도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식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배열된 순서만 다른 거예요. 배열된 순서만. 그거를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 순서도 뭐 아무렇게나 붙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탄소 골격이 이렇게 있고요. C, C, C 이렇게 있고 여기에 OH가 붙고 여기에 H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이런 물론 주칙에 의해서 붙는 건 하지만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젤라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젤라틴은 뭐죠? 예, 점성이 있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그런 음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걸 젤라틴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우리가 젤라틴 그럼 동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성. 그럼 과일 젤리나 양갱의 제조에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예, 이 말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틀려요. 과일의 펙틴이나 양갱, 이거는 우뭇가사리, 우리가 한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이제 만드는 건데 젤리 현상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성격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얘는 식물성입니다. 해조류로부터 얻은 다당류의 한 성분, 얘는 양갱을 만드는 한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을 아무리 첨가해도 젤 강도가 저하되지 않는 특징이 아니에요. 산성이 높으면 젤 강도가 높아져요. 3 내지 10도씨에서 젤화되면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응고한다. 맞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족발 같은 거, 이렇게, 삶은 다음에 식히면, 우리가 소운다고 그러잖아요. 소운다. 해서, 표면 부분이, 묵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굳어가지고.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식품의 구매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단 답은 3번. 쌀은 1개월분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지요. 예. 왜 그러냐면은 쌀은 건조식품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는 2주일분을 한꺼번에 구입한다. 예. 이거는 문제가 있죠. 신선식품들은 가능한 한 그때그때 구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느타리 버섯은 3일에 한 번씩 구입한다. 물론 그 버섯은 상대적으로 조금 오래 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채소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버섯이 조금 더 오래 둬도 되긴
합니다. 뭐꼭 3일에 한번 정도 아니라도 상관없죠. 쇠고기는 1개월분을 한꺼번에 구입한다. 쇠고기는 육류이기 때문에 생선 다음에 이제 쇠고기를 구입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 공산품은 조금 더 오래 둬도 되겠죠?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레시피를 만들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물론 당연히 메뉴명 있어야죠. 조리 시간, 조리 방법이 레시피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단가는 레시피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이거는 경영 문제지 제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재료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조리 방법, 제일 중요한 거죠. 조리 방법. 예를 들어서 투입량, 조리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조리 방법, 이게 이제 그 조리 방법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가능한 한은 포함을 시키는 게 낫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질긴 결합조직 부위를 물과 함께 장시간 끓였을 때 연해지는 이유가 뭐냐? 연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4번.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화되어서 용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젤라틴은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거예요. 예. 통상적으로 엘라스틴은 녹지 않습니다. 잘. 물론 뭐 전혀 안 녹는다 얘기할 수 없지만, 콜라겐은 젤라틴으로 변하죠. 녹아서. 그런데 엘라스틴은 통상 변하지 않는다. 녹지, 잘 녹지 않아요. 엘라스틴 그러면은 뭐 삼푸 맞죠? 예, 삼푸 이름 중에 엘라스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엘라스틴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예,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폐기율이 가장 높은 식품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생선이 되겠습니다. 생선의 그 폐기율은 통상적으로 한38% 정도 되고요. 조개는 또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도 그 무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75% 정도 돼요. 조개, 이 폐류는. 그 다음에 이제, 곡류는 폐기율이 거의 없어요. 제대로만 된 곡류라고 하면 폐기율이 0%에 해당된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고기류는 닭고기의 경우 한20% 정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0%, 쇠고기는 한1%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걀은 한13% 정도. 왜냐면 달걀 껍질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껍질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채소 같은 경우 15%, 과일 같은 거는 24%, 그 정도 폐기율을 가지고 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수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간이 맞도록 생선을 구우려면 일반적으로 생선 중량 대비 소금의 양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한3%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은 그 소듐 양을 줄이려고 하죠. 우리가 그 만성적인 그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로 보는 거니까요. 답은 일단 2%로 가시면 되겠고, 해수가 3%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해수에 가까운 염도가.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염분을 낮추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2%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냄새 제거를 위한 향신료가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육두구. 이거는 통상 우리가 브라질 너트라고 얘기를 해요. 넛맥이라고. 예, 이거는 견과류에 해당된다. 월계수잎, 마늘, 세이지 이건 다 향신료예요. 특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거다.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과를 반죽할 때 필요 이상으로 기름과 설탕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때 튀길 때 모양이 풀어져 버립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또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열량을 내지 않는 영양소로만 짝지어진 것이 뭐냐? 6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물. 이게 6대 영양소죠? 이 위는 열량 영양소, 밑은 열량 영양소가 아닌 거예요. 단백질, 당질 다 열량 영양소죠. 당질, 지질 다 열량 영양소죠. 지질, 열량 영양소죠. 그러니까 모두 열량 영양소가 아닌 것은 3번이다.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미, 이 식미가 뭐예요? 음식 맛이란 뜻이죠. 음식 맛에 긴장감을 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살균작용을 돕는 매운맛 성분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예, 마늘, 알리신, 맞는 말이죠? 알리인이 파괴되면서 알리신이 되는 거예요. 생강의 진저롤, 맞는 말이죠? 산초, 호박산, 예, 산초는 산쇼울. 우리가 그 추어탕 같은 거 먹을 때 넣는 거 있죠? 산초. 이 산초는 산쇼울이라는 성분이 매운맛 성분이에요. 호박산은 뭐예요? 이건 맛하고 나무 관계없죠. 매운맛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산이 유기산이니까 입맛을 돋구는 시큼한 맛이 나지만 또 단맛도 나는 이런 것들이죠. 조개, 사과, 청주 뭐 이런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추의 캡사이신 맞는 말이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14% 정도인 밀가루라고 했네요. 14% 정도인 밀가루면 초강력분입니다. 이걸로 만든 가장 좋은 식품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파스타 종류죠. 그러니까 답이 마카로니가 되겠습니다. 과자류는 강력분이죠. 약 한 13%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는 박력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로 한 8%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튀김옷을 하는 것은 중력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한 11% 정도. 그 정도 이제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5문제를 모두 풀어 보았고요. 조리기능사 자격시험, 휴넷에서 보는 그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이, 실기시험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필기시험이고 실기시험이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소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실기시험은 그 두 개 문제가 날 때, 이게 조금 뭐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나쁘면 내가 자신 없는 문제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다가 구성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만 내가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몇 번 보면 뭐 한 번에 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 할지라도 몇 번 보면 나한테 유리한 과목만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기는 그게 안 됩니다. 필기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준비를 하셔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는 가능한 한 시간을 필기시험 준비하는데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에 준비하실 때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7위에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